좋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합의된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 결과 후유증 또한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될 거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 한가라는 귀여운 여성들 사이에 떠도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애인이 연하면 금메달, 애인이 동갑이면 은메달, 애인이 없으면 목메달이라는 유머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했던 아내들의 외도는 더 이상 픽션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DNA 검사 업체에 친자 확인 사례가 급증하고 남성 고민 상담 전화가 폭주하는 이유, 바로 아내들의 외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리얼스토리 묘의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40대 남성이 제작진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아내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었다.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다. 탈불출이라 손가락질을 받을까 말도 못한 채 혼자 고민하는 남편들. 그들의 아내는 이 밤 어디에 있을까? 늦은 밤 나이트클럽 안은 요지경 세상이다. 그 속에서 흔들리는 아내들. 다정한 모습의 두 남녀는 과연 부부 사이일까? 그럼요.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두 명은 기본인데. 집에 살래도 없고 시간은 남아도 없구나.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함께 밤거리를 걷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잠시 주춤했던 아내의 외도가 2006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외도가 남편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갔다. 아내들의 외도는 반란에 가까울 정도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유흥가, 불륜의 온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나이트클럽 입구는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3, 40대 기혼 남녀들이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다. 불륜의 온상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이트클럽에서는 중년의 다정한 커플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엄청난 규모의 나이트클럽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다정한 남녀, 불륜은 흔하디 흔했다. 그 사이로 여성들은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부킹을 다니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원정을 왔다는 중년의 한 남성을 따라가 보았다. 잠시 후 웨이터가 40대로 보이는 두 여성을 데리고 왔다. 어디 데이터 없었어?
뻔뻔스러운 대화가 끝나자 노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은도짓한 스킨십도 마다않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내가 있는 남편,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 또 다른 취재팀은 여성들을 따라 휴게실로 들어가 보았다. 비교적 조용한 이곳에서 우리는 별의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술에 취해 친구와 통화를 하는 한 여성. 친구는 다른 나이트클럽에 있는 듯했다.